조계종 간부 스님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스님이 술을 마신 것도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자, 최근에는 경찰, 검찰 기능을 담당하는 호법부 간부 출신 스님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서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사찰 주지인 A스님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사찰로 돌아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스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0.137%였습니다. 조계종 호법부는 A스님을 불러 조사했고 스님은 모든 직책에서 사퇴 참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상좌이자 2012년 조계종의 경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호법부의 상임 감찰과 조사국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자승 총무원장의 또 다른 상좌인 비스님도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비스님은 주차장을 벗어나진 않아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자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스님은 조계종의 국회격인 중앙종회 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간부급 스님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결국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상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호법부도 주지 스님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절이 주지와 종무소 직원들에 대한 복무지 이탈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